용인시 대회 레귤러 B조에서 우승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장우석 선수는 용인시 대회 B조에서 3등을 하셨고요. 아,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직접 운동하는 센터에서 할 때는 어떻게 결과가 펼쳐지는지. 오히려 이 경기가 정말 제대로 된 자기 그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지금 두 분이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뭐 장우석 선수는 많이 봐왔는데 이재혁 선수는 글쎄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홍은기 선수가 이재혁 선수 보고 차세대 에이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재혁 선수 보고? 네. 아. 오, 날려대. 그래 그래. 와. 볼이 몰리네요 가운데로. 아웃. 맞아. 맞아. 자, 리뷰할까요? 아웃이 아니면. 네. 네, 선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데. 아. 아 그렇죠. 심판이 정확히 봤습니다. 몰라. 안 보였다. 금방 아웃이었어. 자, 이재혁 선수가 치는 거 보니까 손목을 꽤 쓰네요. 네. 내년에는 그러면은 저기에서 보겠네요. 마스터 부에서. 거기서 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엄청 열정적으로 네. 운동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래시다. 네. 이제 마스터 부에서 많이 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재혁 선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체력적으로 이재혁 선수 엄청 지금 네. 소진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우석 선수가 네. 뭐 이재혁 선수는 잘 모르니까 그러는 아, 거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실력이 늘려면 잘 치는 사람보다 열심히 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성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장우석 선수가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싹이 보이지 않을까. 이재혁 선수가 이제 이거 유튜브 영상 보고 이제 엄청 열심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정말 잘 치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잘 치는 사람하고 배워서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노력하지 않으면 처지게 돼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잘 치는 사람이라도 와, 네, 그래서 이 샷을 그렇죠. 21세기에 있는 사람들 이 샷을 잘 쳐요. 네. 보고 배운 거겠죠 이게? 그렇죠. 잘 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혁 선수는 볼이 가운데로 되게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재혁 선수는 지금 공 지금 라켓을 그 라켓 손잡이 상단을 잡고 아까 보니까 네. 하던데 지금 이제 중간을 잡았네요. 근데 좀 힘들어지면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라켓 손잡이 손 잡는 게 힘든 거를 칠 때 네. 짧게 잡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공이 벽에 완전 붙었기 때문에 노렛을 줘도 되는 상황인데 손목으로 거의 다운되는 볼을 적으로 만들어내요. 네. 그 체력이 전체에서 빡세게 들어가요. 전 게임에서 체력이 엄청 들어가요. 지금 거의 없어 바닥이야 지금 이제 아, 야 무서워 진짜 좋다. 와. 없는 체력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네. 아까 업이었죠? 네, 네. 맞아요. 가까스로 네. 잘 받았습니다. 라켓 테두리에서 조금 안쪽 맞았어요. 네. 네, 지금 여기 리플레이에도 예, 보면 아시겠죠? 놓쳤을까요 저거를? 오, 와,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항상 위닝 샷이라고 그렇죠? 딱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위닝 샷인 것 같아도 워낙에 잘 아는 두 분이니까. 자, 나옵니다 리플레이. 아, 네. 워낙에 잘 아는 샷이라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장우석 선수가 스텝을 크게 크게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혹시 덜 필요할 것 같아요. 스텝이 진짜 네. 안정되고 깔끔해요. 네, 깔끔하죠. 시간 연무 관계라. 우석이 엄청 늘었네.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지금 크로스가 거의 팀 여기 티 라인 쪽으로 지나고 있거든요. 크로스를 조금 각을 더 깊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용민 씨 대회처럼 대회를 치를 때 입상을 하면 확실히 확실히 사람이 멋진 샷이 나왔네요. 아까 포인트하고 똑같이 와, 잘했대, 잘했대. 거의 빠지는 샷을 아이고. 조심해 조심. 거의 빠지는 샷을 지금 받아 올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을 넣은 거죠. 너무 공을 자쳤으니까. 그리고 이재혁 선수는 체력적으로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도 마지막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그쵸. 말아내었습니다. 야, 9대8로 역전했습니다. 와, 그러면 예. 이제 9점 3세트로 알고 있는 경민아, 완전 경민아, 저 결승 하나 더 마지막 포인트를 완전히 속아가지고 받지를 못했네요. 여기 세네기만 여기 마스터 결승만 남은 거. 어느 거? 아, 세네기 결승. 어차피 저쪽에 결승을 저쪽에. 그러면 방송을 저쪽에서 하라 그래. 저기를 저기도 해설 하고 있거든. 아, 지금 이제 2세트 할 건데 어떻게 네. 보세요 2세트는? 네, 이재혁 선수가 노련하게 하긴 노련하게 네, 하네요. 노련하긴 한데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여기서 네. 끝내지 않으면 3세트 그렇죠. 가면 조금 힘들 것 같죠. 근데 이재혁 선수가 장우석 선수를 너무 잘하네요. 네네. 치는 거 보니까 로스트도 너무 좋고 네. 포핸드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포핸드에서 거의 빠지는 샷을 손목으로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포핸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백핸드 손목으로 해서 걷어올리는 샷들이 되게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혁 선수 스트레이트처럼 자세 잡았다 크로스 로브로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런 공을 칠 때 라켓을 되게 짧게 잡습니다. 지금 손에 네, 잡은 맞아, 거 맞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라켓을 짧게 잡고 자꾸 그 뭐라 그러죠?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장우석 선수가 세게 아무리 치려고 해봤자 방향을 쉽게 바꾸니까 오히려 더 길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이재혁 선수가 좀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일부러 잡은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자, 여기 게임이 중요한 승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뭔가 하나가 그 장우석 선수가 한 수를 당하는 것 같은. 그죠? 네. 이긴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쪽에서 내고 있고.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아리까리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심판이 넷을 준다는 거 아니까 이용해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재혁 선수가 많이 지친 줄 알았는데 장우석 선수도 많이 지쳤어요. 미닝샷 같은 거를 거의 다 받아내니까 그쵸? 지금은 하도 그 보스를 쳐대니까 네. 스트레이트가 왜 이렇게 먹히나요? 쳐대니까 네. 보스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거의 다 지키고 있죠. 이제 보스턴 기다렸다. 그렇죠. 네, 잘 받았습니다. 조금 더 벽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장우석 선수 볼이 벽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요. 나는 오른손으로 저렇게 잘 못 치는데 왼손이 저렇게 잘 쳐. 이제 제일 기술자야. 장우석 선수가 티존에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무기인데 응원들도 안 해.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어디 갈 수 없어. 잘하는 거 그런 것만 갖고 치면 돼. 이경길 때 필요한 플레이 말고 잘하는 플레이. 되게 기술적으로 아, 이재혁 선수가 본인이 몸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네. 위치도 되게 앞쪽에서 있잖아요. 네. 지금 리시브 할 때 위치도 앞쪽에서 있고 거의 보면 보스트 데뷔하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재혁 선수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크로스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재혁 선수가 크로스를 치면 스트레이트를 쳐야지 지금 그렇죠. 게임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걸 같이 크로스를 치니까 오른쪽에서 랠리를 해줘야 돼. 네.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 럭키샷. 네, 장우석 선수가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미닝샷이라고 쳤는데 그렇죠. 다 받아내고 볼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걷어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 오고 장우석 선수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네, 지금 지쳤다는 얘기죠. 근데 드롭샷으로 조금 더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기가지고 되네. 용기. 이제 갔어. 프롬 꺾였어. 매치볼입니다. 자, 매치볼. 이재혁 선수. 아, 역시 실력이. 와, 마지막 포인트를 또 멋진 보스트로. 보스트가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어요. 아. 네, 멋진 게임을 보여주는 이재혁 선수랑 장우혁 선수, 장우석 선수. 2018년부터는 이제 A그룹 마스터에서. 네, 마스터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안정되면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